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에 이어서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연매왕국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어요. 자, 이 연매왕국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고대 국가로서의 기틀이 마련된 세 개의 국가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그때 배웠던 연매왕국,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사만, 그리고 군장국가에 해당하는 옥저와 동해까지. 자, 이 국가들이 과연 모두 다 발전을 거듭한 가운데 고대 국가로 넘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내용은요, 이 연매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국가들이 그 발전을 성공으로 거두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이걸 배워보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연매왕국하고 고대 국가 구분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연매왕국하고 고대 국가, 과연 연매왕국은 어떤 것이고 고대 국가는 어떤 것이기에 연매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그 나라들이 이제 넘어간 데 있어서 탈락된 나라들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매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연매왕국 같은 경우에는요, 왕권에 따라서 이제 고대 국가하고 조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왕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제 군장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군장들이 이렇게 왕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요. 왕은 정확히 이제 이 중심만을 다스리고 있고요. 군장들은 자기의 그 지역들을 따로따로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관료라든지 군사까지도 지니고 있는 지방 분권적인 사회를 우리는 연맹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서 연맹왕국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왕권이 굉장히 약해서 이런 군장들과 같은 사출도와 같은 이 사출도가 왕을 갈아치우거나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왕권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연매왕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고대 국가는 조금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대 국가에서는요, 이 왕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이때 연매왕국보다는 왕권이 조금 더 강하긴 하는데, 이 왕이 군장들을 통솔하게끔 되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되냐면요, 자, 여기 이렇게 왕이 있으면 밑으로 이제 군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군장이 얌전히 이 왕 밑으로 저절로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군장은 왕에게 이제 특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받고 함께 정치를 해가는 이걸 약속 받으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군장은 왕이랑 함께 정치를 하는 관리로서 정치를 함께 하고요. 이 관리로서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온갖 귀한 특권들을 누리게 되는 귀족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지방만 조금씩 이제 다스리면서 군장들이 이제 지방을 따로따로 다스리는 지방 분권 사회인 연매왕국을요, 연매왕국에서 이제 이 왕이 중앙으로 이제 이 힘이 집중되게 되면서 이 옆에 있었던 군장들을 관리 또는 이제 귀족으로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렇게 특권이 존재하는 층이 귀족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연매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넘어간 나라,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BC 1세기부터 이제 AD 이제 1세기, 2세기까지 이제 거기에 걸쳐서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나라를 세운 사람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주몽이라고 불리우는 동명성왕이 있고요. 자, 동명성왕은 처음에 이제 이 고구려 땅이었던 이제 졸몬 땅에다 나라를 세웠었는데, 그 이대왕이었던 그의 아들인 이제 유리왕이 여기 있는 국내성으로 살짝 내려와서 이제 고구려의 기틀을 다졌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2세기 때 태조왕 때 이렇게 중앙 집권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온조왕이 이제 나라를 세웠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온조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 하류 쪽에 위치하는 위례성, 즉 한성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 위례성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고이왕 때 이르러서, 3세기 때 고이왕 때 이르러서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요걸 비틀마련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혁거세가 이제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금성이라고 하는 경주 땅에다가, 지금 현재 경주 땅에다가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때는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뭐 주몽이라든지 온조라든지 또 요런 계급 같은, 요런 이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유리민 세력이에요. 부여에서 이제 내려온 계통이죠. 주몽도 부여에서 내려왔고, 또 이 주몽은 이제 부여에 있다가 그 다시 결혼한 소소노의 자식으로 왔었던 이제 온조하고 비류 같은 경우를 이제 자식으로 삼았었는데, 진짜 아들이었던 유리가 오자 이 온조하고 비류가 떠나서 백제를 세우게 되는 과정, 바로 유이민 세력인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 고구려하고 백제는 유이민 세력이 토착민 세력을 딱 누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전해져서 왕권이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자, 하지만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박혁거세가 나라를 이제 세운 이래로 이제 김씨와 이제 김알지라고 하는 김씨와 그다음 석탈의 이제 집단이라고 하는 이제 석씨 집안이 이렇게 해서 박, 석, 김씨가 존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신라는 굉장히 고구려하고 백제에 비해서 왕권이 조금 약하게 이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4세기 같은 경우에 신라는 겨우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4세기 때 네무랑 때 기틀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2세기에 고구려의 기틀 마련했던 2세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2세기에는요, 고구려가 먼저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데요. 자, 고구려의 태조왕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이제 고구려에게 조공이나 이런 공납을 바쳐왔던 옥저하고 동해의 음락들을 이제 복속을 하게 되고요. 또 이때 이제 다섯 개의 부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계로부 고씨, 주몽이 고씨거든요. 고주몽이에요. 그래서 이 계로부 고씨가 이제 왕위를 독점적으로 이제 세습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계로부 왕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외교라든지 무역권 같은 것들을 나머지 다섯 개의 부에서 빼앗아서 이제 중앙집권이 이제 조금은 더 이루어져서 왕권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내부 일은 아직도 자치적이었다는 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강력한 왕권, 뭐 전하, 폐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엎드려, 납작 엎드려서 왕에게 충성을 하는 지금의 그런 신화 같은 모습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태조왕이 기틀을 마련하고 이제 옥좌하고 동해를 복속하고 오부전 연맹체를 이제 만들었다면, 자, 여기 있는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요, 왕권을 조금 더 강화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자, 이 고국천왕을 이끌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사왕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태조왕 때 이 부족적으로 만들어진 오부를요, 다 쪼개요. 왜냐하면 부족적으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으면 왕권에 굉장히 제약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뭐 계로부, 소노부, 졸로부, 연노부, 관노부 뭐 이런 이 다섯 개의 이 부족적인 부를요, 위치에 따른, 지역에 따른 동, 서, 남, 북, 중앙으로 해서 행정적인 오부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왕권에 굉장한 도움을 줄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왕권에 대항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기 형제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겠어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어리겠고요. 형제들은 이미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 세력은 형제들이 더 셀 거예요. 그럼 아들을 왕위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세력이 강해야 되죠. 왕권이 굉장히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왕권이 조금 더 강했다고 이제 보여지는 그 증거가 바로 부자상속,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이 고국천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국천왕이 천사왕이라고 이제 붙여진다고 그랬었죠? 자,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생각하는 구율제도가 이때 고구려 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대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춘공기 때 아주 배고플 때 백성들에게 이제 뭐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빌려줬다가 추수 때 갚으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진대법입니다. 2세기 때 고국천왕이 을파소라고 하는 사람을 재상으로 이제 들여서 이 진대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죠. 자, 이게 바로 2세기 때 고구려의 기틀 마련과 왕권을 강화시켰던 태조왕과 고국천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3세기로 넘어와서 백제의 기틀을 마련했던 고위왕은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먼저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희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조가 이제 우리가 고구려에서 온 유이민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의 토착 지역하고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해서 발전을 시켰다고 한다면, 고희왕 같은 경우에는 이때 우리가 4개의 군현, 4군현 기억하시죠? 고조선 때. 이 4개의 군현 중에 이제 남락 밑에 있었던 대방이 있어요. 그 대방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강 유역에 있었던 원래 이 마한 지역에 있었던 목지국을 이제 병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고희왕 된 거고요. 고희왕은 첫 번째로 한 게 많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과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중국의 율령이라든지 이런 관등 제도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던 나라가 바로 백제예요. 그래서 이 고희왕의 이 기반을 바탕으로 백제가 가장 먼저 4세기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고희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이제 관등제를 정비했다 그랬었죠. 육좌평제라고 하는 이제 16관품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되고요. 공복도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이제 법치국가로서 먼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삼국 중에 이제 율령이라든지 이런 관등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때 고구려, 3세기 때는 고구려 때는 이제 뭐를 하고 있었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이때는 동천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서한병으로 공격을 했지만,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지는 못하고요. 또 이제 중국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살짝 고구려가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라는 이때 뭐 하고 있었냐면요. 아직 기틀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웠었죠. 근데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라는 호칭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성한, 차차우, 이사금, 마립간, 왕. 자, 요렇게 왕후를 가리키는, 이제 왕을 가리키는, 최고의 지배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요. 박혁거세는 거성한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존후반자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차차웅이라는 거는 그 이대왕이었던 남해의 왕, 남해의 이제 차차웅이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차차웅은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당은 왜 이제 이 지배자, 최고의 지배자를 뜻하는 말로 무당이 쓰게 되냐면요. 자,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나 이제 신라를 세웠던 이 주몽이나 박혁거세, 그리고 가야를 세웠던 김수로라든지 이 세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아래서 나온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준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준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왕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무당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언급을 했듯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씨, 석씨, 김씨 세 개의 이 지배층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공존을 한다 그랬었죠. 이 세 개의 지배층에서 알 수 있듯이 박씨, 석씨, 김씨는요 돌아가면서 왕위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떡을 깨물어서 이빨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연장자라는 뜻을 가진 이사금이라는 호칭을 이제 왕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틀마련을 4세기 때 했던 내부랑부터 이제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대군장이라는 뜻으로 이제 최고의 지배자를 가리키는 말이 나오고요. 왕이라는 호칭은요, 6세기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4세기, 5세기, 6세기. 자, 여러분이 잘 알듯이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 근초공왕이고요.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던 광개토대왕 장수왕입니다. 자, 그러면 6세기 같은 경우에는요, 신라의 전성기로서 진흥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4세기, 5세기, 6세기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도에서 위치를 살펴보면서 그 어떠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이 당시에 어떠한 세력 균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지도에다가 왕들을 표시를 해보았어요. 물론 지도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를 하면서 이제 수도를 옮겨가는 그 과정을 같이 이제 보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4세기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4세기에 고구려부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이대왕이었던 유리왕이 이제 주몽이 세웠던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었다 그랬었죠. 그래서 4세기 때는 국내성에서 고구려는 이제 중심지를 두고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미천왕은요, 3세기 때 동천왕이 하지 못했던 서안평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4개의 군현이 있었는데, 이거 고구려가 다 정복을 하면서 성장을 한다 그랬었죠.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이 낙랑을 축출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미천왕입니다. 바로 313년에 미천왕이 낙랑을 축출하게 되죠. 자, 이 낙랑 축출했다는 내용이 미천왕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국 원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고국 원왕 같은 경우에는요, 근초고왕이 한참 이 한강을 바탕으로 해서 잘 나갔을 때 이제 근초고왕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 있었던 이 산동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점령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까지 진출을 하기까지는 이 백제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근초고왕은 이제 요성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자, 중국에 있는 요서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초고왕이 이제 중국이랑도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도, 그때 당시 이제 왜라고 불렀겠죠. 일본이랑 호칭이 없었을 때니까. 자, 왜로 진출을 하는데, 왜를 전체적으로 진출한 게 아니라 규슈 지방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요. 이때 근초고왕 때 이제 유명한 이제 유물이 하나 있는데, 그 유물이 바로 칠치도입니다. 자, 이 근초고왕 때요, 일본 외왕에게 선물이 갔다는 이 칠치도는요, 처음에는 이제 왜가 이제 근초고왕 때 이제 왜에게 백제가 바쳤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왜가 하사를 받았다는 걸로 이제 정설이 받아들여지고 있죠. 자, 이때 근초고왕이 요서, 산동, 규슈로 진출을 하면서 이제 고국원왕이 있었을 당시에 고구려랑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평양에서 싸움이 한번 일어납니다. 자, 이 평양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제 고국 원왕이 여기서 화를 받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고국 원왕은 전사를 하고 갑니다. 자, 이 고국 원왕은요, 이제 사유라는 이름으로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아, 고국 원왕의 원래 이름 사유구나.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국 원왕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소수리왕이 이 고국 원왕이 죽은 그 뒷자리에 뒷수습을 하게 됩니다. 자, 소수리왕은 어떤 수습을 하게 되냐면요, 일단은 이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조와 북조로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위진나 북조 시대입니다. 이때 이 소수리왕 때는요, 전진하고 통교를 하게 되면서 전진에 있었던 이제 그 승려 순도가 고구려로 건너와서 소수리왕 때 불교를 전해주고 가죠. 372년이었어요. 자, 372 순도라고 이렇게 외워두면 좋은데요. 372년의 순도가 소수리왕 때 불교를 전해주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령도 소수리왕 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학교라고 여겨지는 태학이라는 학교도 소수리왕 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이때 소수리왕 때는 굉장히 잘한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역사편찬을 거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요. 대부분 역사편찬은 따로 외워두실 필요는 없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편찬은 각각 전성기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구려만 독특하게 전성기 직전에 이 소수리왕 때 이제 역사책이 편찬되었기 때문에 굳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역사책을 새로 또 편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요거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수리왕까지 한번 보면서 4세기 때 고구려의 정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백제로 넘어가서 백제 근초고왕이 이제 고국 원왕을 이제 죽이면서 고구려 쪽에도 이제 공격을 하고 요서 산동 규슈로 진출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때 근초고왕은 일단 국 내적으로 한 일이 또 있어요. 이 백제국은 마한 땅에서 나왔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마한에 있었던 잔여 소국들이 있었어요. 그 소국들을 금초고왕이 이제 마저 점령을 이제 해서 이제 지금의 백제를 만든 사람이 금초고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가야까지 지배권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금초고왕이고요. 이때 금초고왕 때 그럼 왕권이 굉장히 강했겠네요. 그래서 2세기 때 실시했던 고국천황이 했었던 부자상속을 금초고왕 때, 백제에서는 금초고왕 때 부자상속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근초고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했던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역사책을 편찬을 하게 돼요. 바로 고은이라는 사람이 석이라는 역사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구려의 소수림왕이 했었던 이 유기라고 하는 역사책과요, 이 고은이 썼던 이 고은이 썼던 이 그 석이라고 하는 책은 지금 전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불에 탔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죠? 자, 이때 4세기 때 네무랑은요, 이제 거의 4세기 전반에서, 4세기 중반에서 이제 5세기 초까지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네무랑이에요. 자, 이 네무랑 같은 경우에는 실성이라는 이제 조카를 고구려의 인질로 보낸 만큼 이 고구려에게 좀 잡혀 있었던 이 시대가 바로 네무랑 시기예요. 신라가 굉장히 약했던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전진하고도 이제 사신을 이제 교류하면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구려나 백제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통교를 하거나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네무랑 때요, 일단 이런 식으로 4세기 때는 이제 기틀 마련을 했다는 걸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5세기 때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기 때 하면 전성기. 자, 고구려겠죠? 자,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먼저 전성기를 누렸던 광개토 대왕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이렇게 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요, 바로 소수림왕의 이 체제 마련이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위대하기도 했지만 이 두 사람의 공으로 모두 다 돌리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소수림왕이 이렇게 잘 탄탄하게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밖으로 이제 뻗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초고왕이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거는요, 3세기 때 고이왕이 했었던 이런 국내를 잘 다져놨기 때문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5세기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5세기 광개토 대왕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만조불편을 달렸다는 걸로 가장 잘 알고 있죠. 자, 그리고 광개토 대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요, 연호를 사용했던 첫 번째 임금, 첫 번째 왕이죠. 연호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2014년 또는 뭐 2015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연호는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처럼 연도를 사용한 게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왕을 기준으로 해서 뭐 어떤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몇 년째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게 되는 그 왕의 호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여지죠.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가 연호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는요, 이제 중국의 연호를 우리가 원래 갖다 써야 돼요. 중국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또는 이제 중국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약한 시대에는 중국 걸 갖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연호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에서 보여지는 거는요, 고구려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만의 연호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강성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광개토 대왕은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는데요, 이 한국사 고급 시험에 영락이라는 연호로 해서 광개토 대왕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락이라는 연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광개토 대왕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여가 이제 계속 이제 고구려에게 정복되는 과정을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 이제 쪼개져 있던 부여 중에 동부여를 이제 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후연을 격파하고, 후연, 숙신, 말괄과 같은 이런 유목민족들을 격파해서 만주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요동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제를 공격해서요, 백제의 약간 한강 상륙 쪽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백제의 왕이요, 이제 우리가 아신왕이라는 이제 왕이 있는데, 이 아신왕이 굉장히 굴욕적으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자기는 마국간에, 자기와 자기 아들은 마국간에서 그 왕의 말을 보살피는 마국간 지기가 되겠고, 자기 부인과 뭐 딸이라든지 이런 자기 가족들은 노비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제 사사피렀던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광개토 대왕은요, 이제 밖으로도 영토를 굉장히 이제 많이 넓혔죠. 이쪽으로. 특히
후연숙신 말가를 이제 전복하면서 이 위쪽 만주지방과 요동지방을 공격해서 점령을 했다는 부분은 이제 기출문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고 있을 때요. 이때 당시에 네모랑이 5세기 초까지 있었댔죠? 이 네모랑이 광개토대왕과의 관계성이 조금 있어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이때 외가 백제와 가야의 힘을 등에업고요. 신라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내가 신라를 쳐들어가게 되죠. 이때 신라를 쳐들어갔을 때 이 네모랑은 이제 외의 침입을 받아서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네모랑은 고민을 했겠죠. 아무래도 누구에게 섣불리 이제 도와달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건데 이 네모랑 같은 경우에는 외에게 먹히느니 차라리 이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물론 도움을 요청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개토대왕이 도와주면서 신라에게 엄청난 간섭을 할 건 뻔하거든요. 자, 그래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때 네모랑 때요.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 광개토대왕은요. 그 도움을 받아들여서 5만의 군사를 네모랑에게 파견을 해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광개토대왕의 5만의 군사가 여기 있는 네모랑을 도와서 신라에 들어온 왜구를 격퇴하게 되는데요. 이 왜구들이 그냥 가지 않고 가야 쪽으로 후퇴를 하게 되죠. 자, 가야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야 쪽으로 후퇴를 하게 돼서 이때 당시에 이제 4세기부터 4세기 전반적으로 4세기에서 이제 5세기 초까지 있었던 이 금강가야가 이 여섯 개의 가야의 맹주로 있었어요. 이 금강가야가 쇠퇴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2인자였던 대가야로 맹주가 바뀌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요. 금강가야가 이때 멸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힘이 약해져서 그 맹주, 전기가야연맹을 이뤘던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모였던 6개의 가야가 흩어지고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가야연맹이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광개토대왕의 힘을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광개토대왕이 이제 신라를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고구려는 신라에게 이제 많은 이제 간섭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둘이서 이제 친밀 관계를 굉장히 많이 쌓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로 유물이 하나 나왔어요. 그 유물이 바로 호우명 그릇입니다. 이 호우명 그릇은요 굉장히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호우명 그릇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광개토대왕이 죽은 이후에 장수왕 때 신라에 이제 전해진 건데요. 이 당시에 고구려와 바로 신라의 관계성, 이 우호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바로 호우명 그릇입니다. 자, 이거는 별표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호우명 그릇.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개토대왕이 이제 위쪽으로 영토 넓히고, 그 다음에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강력한 군주로서, 예, 신라에 진입한 왜구까지 이렇게 격퇴해 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광개토대왕은 이제 아쉽게도 짧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수왕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요. 굉장히 오래 살았던 왕이에요. 자, 이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국내성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광개토대왕비를 만들죠. 광개토대왕비를 좀 줄여서 광개토대왕비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는 비석이 딱 두 개 있거든요. 이 광개토대왕비석이랑 이따가 한강유역을 뺏은 다음에 이제 설치했던 비석 있죠. 왜냐면 한강유역은 원래 고구려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구려가 뺏었잖아요. 그럼 내꺼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꺼 표시를 했던 그 증거가 바로 이 비석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위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한강 상류까지 진출을 했으니까 이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권을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국내성에 있던 귀족들을 자기 편에 서주지 않은 이 국내성 귀족들을 한번 싹 갈아치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수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냐면요. 여기 있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자, 이 평양은 우리가 아까 4세기에서 봤듯이 고국 원왕이 이 평양성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평양이 이 평양입니다. 자, 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쑥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백제하고 신라는 엄청나게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류왕과 여기 있는 눌지왕이
낮의 동맥을 체결하게 됩니다. 둘이서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고구려를 정복하겠다는 거죠. 아니, 고구려를 막아내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 판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4세기에서 5세기 초까지 광개토 대왕 때까지만 해도 고구려하고 신라가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5세기 중반으로 이제 오게 돼서 장수왕 때 이렇게 평양천도를 이제 한 이후에 보니까 이 백제하고 신라가 둘이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한강을 가지고 있었을 가장 강력했을 시기에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판도에 있어서 왕따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이때 4세기 때는 백제 전성기였기 때문에 백제 왕따 돼서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이제 관계성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전성기 때는 백제하고 신라가 둘이 우호관계를 갖게 되면서 고구려가 이제 왕따가 되는 형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 광개토 대왕비석을 세우게 되는데요. 광개토 대왕비는 굉장히 이제 잘 나왔던 시험 문제였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건국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주몽과 이제 유아부인을 이제 계통으로 해가지고 그 계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고구려의 이제 시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고구려에 대한 역사의 유구성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 대왕이 했었던 이 정복활동.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정복 활동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게 여기 있는 이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진입한 왜구를 격퇴한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 광개토 대왕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묘지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묘지기라고 하는데, 이 묘지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끝에 조금 적혀 있다는 것. 자, 이게 바로 광개토 대왕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여기는 장수항으로 가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죠. 자, 수도를 천도하면서 남쪽으로 진출하는 남하정책을 하게 됩니다. 자, 남하정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남진정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 비류왕과 늘지왕이 낮의 동맹을 맺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낮의 동맹이 맺어진 상황에서 이 계로왕은, 비류왕 다음에 이제 나왔던 계로왕은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중국이 남북조 시대에 있었을 때 이 북조를 통일하고 있었던 북의 황제에게 국서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국서를 보내게 되냐면요, 뭐 이런 승려이와 같은 고구려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백제하고 백제나 뭐 이런 신라를 괴롭히게 되니까 고구려를 좀 청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국서를 보내게 되죠. 하지만 이때 이 판단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요, 남조하고 북조가 이제 중국이 쪼개져 있는 그 상황에서 남조하고 북조 둘 다 친분 관계를 이제 맺고 있었어요. 왜냐면,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백제하고 신라를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중국의 이 나라하고 이제 다시 충돌을 하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무산돼버리기 때문에 친선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남조, 북조 모두 다요. 그래서 이 부기에서 계로왕의 국서를 받은 부기는 이걸 이제 고구려에게 알려버리죠. 이것 때문에 이 장수왕은 여기 있는 계로왕을 공격하게 되죠. 이때 공격했을 때 바로 공격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 나갔던 나라예요, 그때 근초무한테. 그래서 이제 그 승려를 첩자로 파견하게 되는데 그 승려가 바로 도림이죠. 이때 당시에 계로왕은 이제 중국에서도 한참 유행했었던 이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바둑을 두면서 이제 친분을 가장해서 토목공사를 무리하게 하게 시킨 다음에 이 도림은 고구려로 가서 장수왕에게 이제 지금 우리 토목공사 무리하게 하고 있어서 때는 이때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장수왕은 계로왕을 이제 계로왕 때 이제 계로왕을 쳐들어가게 되고 계로왕은 이제 여기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랬죠. 이 과정에서 고구려는 한성, 위례성이라고 하죠. 자, 이 위례성을 함락을 시켜버리고요.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한강 유역에다 이제 자기 땅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 바로 중원 고구려입니다. 자, 이 충원 고구려비, 이제 충주에 있어서 충주 고구려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는 충원 고구려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석이 두 개가 있어요. 광개토 대왕비하고 충원 고구려비. 이 두 개 다 장수왕 때 만든 거라는 거 우리가 잘 봐야 되겠고요.
이때 이제 충원 고구려비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이제 한강 유역은 이제 누구께 됐냐? 고구려께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구려는 갖고 싶은 한강 유역을 갖게 됐고, 이 한강 유역 굉장히 비옥해요. 그리고 농사도 잘 되겠죠? 한강 근처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젖줄이라고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중국이랑 교류하기도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래서 이 한강 유역을 서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창수왕 이후에서 이렇게 계로왕이 죽었죠? 그런데 이 나제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신라는 뭐 하고 있었냐? 네, 나제 동맹에 의해서 신라가 오긴 왔어요. 이때 그 계로왕의 아들이었던 문주가 가서 이제 신라의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이미 계로왕은 죽었죠. 왕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전쟁은 이제 못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위례성이 이제 뺏겼으니까 이 문주왕은 수도를 옮겨서 위례성에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이 웅진에서 볼 수 있는 성이 공산성이라는 성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 웅진은 공주입니다. 그 공산성은 굉장히 산세가 험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학생들 데리고 이제 체험을 한번 갔었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밑에 이렇게 절벽이거든요. 거기 이제 금강이 예쁘게 다 보이는데, 물론 좀 약간 높은 곳에 있어서 경치는 이제 다 보이긴 하는데, 상당히 이제 산세가 험하다는 거를 좀 느꼈었거든요. 자, 공산성이 바로 여기 있는 문주왕 때 운진으로 천도했을 때 성이었고요. 자, 그럼 백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눌렸던 백제. 자, 아주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자,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이제 문주왕이 웅진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왕권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피난왕주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한성에 있었던 위례성에 있는 귀족들 대신에 이 웅진에서 이제 새롭게 창궐한 이 새로운 이제 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걔네들 바로 진씨와 혜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도를 굉장히 많이 옮기게 되는데요, 백제는. 그것 때문에 백제의 이제 이 귀족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성인 팔성 귀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주왕이 이렇게 피난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왕 때에는요, 아무래도 조금은 더 신라하고 굳건하게 동맹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 동맹을 했게 돼요. 자, 이 결혼 동맹은 바로 이 동성왕과 소지왕 사이에서 결혼 동맹을 맺게 되죠. 자, 결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예요. 조금 더 굳건하게 이렇게 이 결혼 동맹을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왕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지만, 이제 결국 동성왕은 시에 당하고 말아요. 사냥 갔다가 그 밤에 이제 밤이 어두워져서 하룻밤 자고 와야 되겠습니다 했던 그 신하의 말을 믿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죠. 자, 그래서 이 동성왕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붓, 그 의붓 그 동생이었던 무려왕이 그 다음에 6세기 때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5세기에서는요, 광개토 대왕 장수왕의 요 상황 속에서 광개토 대왕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서 여기는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면서 금강가야가 쇠퇴하고 대가야가 대두되는 과정을 잘 봐야 되고요. 또 장수왕 같은 경우도 시험이 굉장히 잘 나와요. 이렇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남하정책하면서 백제를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류왕과 눌지왕이 나제 동맹, 그리고 계로왕 때는 부귀에 국서를 보냈다가 결국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해서 위례성이 함락되면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동성왕 때 왕권을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 죽었다는 거. 그리고 동성왕과 소지왕은 이 둘이 결혼 동맹을 맺어서 신라하고 백제는 나제 동맹을 조금 더 굳건해진다는 거. 자,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이번엔 6세기 신라로 한번 가보게 될까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봤듯이 일단은 이제 6세기의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위례성 함락당하고 이제 웅진에 이제 피난왕조로 와 있던 이 무령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국으로 이렇게 자 보자면 아직도 이제 남북조 시대인데, 백제는 남조하고 굉장히 이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아직도 위에 부귀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부귀에서 나중에 좀 바뀌게 나누게 되는데요. 그 밑에는 이제
남조에서는 부귀가 통일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분열이 많이 일어나요. 송나라가 세워졌다 망하고, 제나라가 세워졌다 망하고, 양나라가 세워졌다 망하고, 마지막에 진나라가 세워졌다가 나중에 수나라로 통일이 되게 되거든요. 이때 중국의 양나라랑 이 무령왕이 굉장히 친하게 친분 관계를 맺게 돼요. 아무래도 무령왕은 이제 이렇게 동성왕이 결혼 논매까지 해서 신라랑 친분 관계를 맺었지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중국이랑도 이렇게 통교를 이제 시도했던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6세기 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피는 왕조잖아요. 그러면 8개의 성 이미 바로에 있는 이 백제의 상황 속에서 무령왕은 왕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왕족을 파견해서 귀족들이 혹시나 다른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령왕은 웅진에다가 이제 웅진만 이렇게 감시할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주변으로 귀족을 감시하기 위해서 왕족을 파견하는데요. 그 제도가 바로 22단독. 특수행정부입니다. 자,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또 이 무령왕은 양나라랑 친하게 지냈다 그랬었죠? 그 증거인 유물이 있어요. 바로 양직공도 하고요. 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벽돌 무덤보다는 돌이 원래 많다 보니까 돌로 무덤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중국은 돌보다는 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흙을 부어서 벽돌을 만들어요. 그 벽돌로 만들어진 이 무덤, 구식돌방 무덤을 벽돌로 이렇게 쌓게 되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양나라에서 가져온 양식은 벽돌 무덤까지 이 두 개를 통해서 이 무령왕이 양나라랑 친했다는 걸 이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영동 대장군이라는 이 관직도 이 양나라로부터 수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럴 때 성왕 같은 경우에는요, 무령왕의 아들이거든요. 자, 이 성왕은 웅진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되게 협소하죠. 그래서 이 웅진에서 사비로 다시 천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어떤 식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냐면요. 이제는 백제가 아니에요. 남쪽인 이 고구려하고 백제는 둘 다 부여의 계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남쪽에 있는 부여다에서 남부여로 이제 국호를 바꾸게 되고 이제 수도를 옮겼으니까 관제도 22부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또 양나라랑 아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양나라랑 친하게 지냈죠. 그 양나라랑의 그 교류는 조금 더 굳건해진다. 그리고 이 성왕 때요, 불교가 드디어 외로 건너가게 돼요.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이 바로 외에 이제 불교를 전해주러 가죠. 자, 이렇게 무령왕과 성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백제에서 이제 살펴봤다면 고구려는 이때 당시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장수왕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6세기 때 이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97살까지 살았다 했거든요. 그럼 70년 이상을 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의 아들인 조다가 왕이 되지 못하고 태자에서 늙어 죽었다고 그러죠. 굉장히 생각해보면 재밌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장수왕이 오랫동안 왕이 있는 동안 그의 손자라든지 그의 또 다른 그 손자의 아들의 아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성장을 하게 되고 그 형제들까지 다 자라게 되면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은 당연히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왕위 다툼이 좀 활발해져서 때는 고구려는 굉장히 이제 내분으로 분열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왕으로는 이제 안원왕, 양원왕, 그 다음에 이제 평강공주로 유명하죠 평원왕이 있는데 이 평원왕 때 이 그 바보 온달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온달이라는 사람은 고구려의 장수인데 이 고구려의 장수로서 바보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제 가난한 귀족이었던 거는 확실한데 평민도 아니었고요, 바보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평강공주랑 결혼을 해서 이제 이 평원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결국 이제 고구려의 장수로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은 이제 우리가 사실로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고구려는 굉장히 이제 혼란을 하고 있을 때 자, 신라가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지중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중왕 같은 경우에는요, 드디어 이때 원래 신라라는 국호가 없었어요. 사로국이었거든요.
그 사무국에서 이제 왕이라는 호칭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영인 랭수립이라는 비석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신라는 굉장히 비석이 많아요. 자, 이때 영인 랭수립은요, 이때 당시 영일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의 재산 분쟁에 대한 판결문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섯 개의 부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이 신라거든요. 이 여섯 개의 부서가 연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왕권이 약하다는 걸 또 볼 수가 있겠죠. 이 여섯 개의 부가 연합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영일 랭수립에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경제도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로동사진도 우경,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왕이 죽으면 시종들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같이 시종도 같이 죽여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순장도 6세기에 이르러서야 폐지가 되었다는 기록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 이거의 첫 시작은요, 바로 이 우상국이 원래 울릉도의 옛날 이름인데, 이 우상국 밑에 이제 독도가 있거든요. 자, 이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는 바로 이 이사부라는 장수가, 이 지중어 때 이사부라는 장수가 이제 우상국을 정복했다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시작이 지중원 때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버풍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버풍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고이왕 때 16관등 했었다 그랬죠? 자, 이때 6세기 때 신라에서는 버풍왕이 17관등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공복을 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라는 굉장히 늦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도 비석이 하나 있는데 물진 봉편비라고 하는 비석이 있어요. 여기에서 율령을 반포한 것과 여섯 개의 이 육부제가 이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화백회를 이끄는 이제 사람들이 상대 등이 있는데요. 그 상대 등은 원래부터 상대 등이 초창기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화백회의 수장으로 이제 있었던 게 왕이었는데, 왕이 생각해 보니까 직접 가서 귀족들이랑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보고를 받고 싶어 하겠죠? 해서 버풍왕은 그 귀족의 수장인 상대 등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나중에는 귀족을 대표하는 이런 귀족의 이제 수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품제도도 이때 버풍왕 때 완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원래는 눌지왕 때 불교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왕권이 굉장히 약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권을 옹호하게 되는 이제 왕족불 사상 때문에 귀족들이 반대를 굉장히 하게 돼요. 하지만 이때 버풍왕 때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순결을 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흰피가 솟구치고 꽃피가 내렸다고 하는 그 말에서 이제 귀족들이 그 신성한 불교의 그 존재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계기가 바로 이차돈의 순결. 그 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차돈의 모습이 되어 있는 약간 육각형, 팔각형 같은 그런 비석.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이루었던 진흥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우리가 보자면 한강 같은 경우를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왕이랑 이미 나제 동맹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성왕이랑 힘을 합쳐서 이제 한강 하류를 뺏기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상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가 갖고 가까우니까 하류 같은 경우에는 백제가 갖기로 해서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뺏었는데 결국 성왕이 한강 하류를 일시 회복했으나 신라가 결국 주지를 않아요. 다시 뺏어버리죠. 그것 때문에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죽고 말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한강령이 이제 누구께 됐습니까? 신라께 됐죠. 그래서 이 진흥왕은요, 여기다가 북한삼비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버풍한테 금강가야가 명망했거든요. 이때 이 가야의 수장이었던, 이 후기 가야연맹의 수장이었던 대가야를 진흥왕이 정복을 하게 되면서 여기다 창륜비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약했던, 이제 좀 왕위 다툼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고구려를 정복을 해서 여기 있는 마운령비, 황초령비와 같은 이 비석을 세우게 되죠. 이때 우리가 이제 친평원 때, 아니 평원왕 때 이 평강공주의 이제 남편으로 있었던 온달이 이 뺏겼던 땅,
이 뺏겼던 땅을 되찾아오겠다고 하러 왔다가 죽었거든요. 자, 이렇게 마운연비, 황철연비와 같은 이 비서. 자, 이 마운연비, 황철연비, 북한산비, 창연비를요, 우리는 진흥왕 순수비라고 합니다. 나아갈 숫자를 써서 영토를 넓힌 거에 대한 기념탑이라는 거죠. 자, 요거 잘 알아두고요. 또 한강 하류 지역은 백제 땅이잖아요. 여기에 단양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복속을 이제 안 할 걸 염려해서 비석을 하나 세우는데요. 이건 바로 단양지방에 있는 적성비라고 합니다. 자, 이 순수비하고 적성비는 다른 개념이니까요. 이거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신랑은 구석에 있었다가 드디어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다 항구를 하나 세워요. 한강을 통해서 가서 이 항구인 당항성을 통해서 드디어 밖으로 나가서 중국과 교류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이 당항성 잘 봐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황룡사라고 하는 절을 이제 지었어요. 이제 자기를 전륜성왕이라고 이제 칭하면서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인물이 바로 진흥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화랑 유명하죠? 자, 청소년 단체로서 이 친군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던 화랑과 그 밑에 평민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낭도로 이루어져 있던 이런 화랑도도 이때 있고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왕실에 이제 여러 가지 기밀 사물을 봤던 풍주나 사정부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두 개가 또 설치가 됐다는 거.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4세기, 5세기, 6세기의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왕의 업적과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6세기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가 좀 약해져 있고 신라가 지금 강해져 있죠. 그래서 나제 동맹이 성왕이 이제 귀신을 당해서 관산전투에서 죽으면서 깨졌잖아요. 그래서 6세기에는 고구려하고 백제가 둘이 또 동맹을 맺게 되면서 신라가 또 여기에서 왔다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수도가 바뀌어지는 과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고구려에서는 일단 자, 졸본에서 국내성, 그리고 국내성에서 평양,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위례성에서 웅진,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되는 과정을 보시고요. 여기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왕들의 업적을 잘 외워놔야 되는데요. 여기는 소수리왕, 그 다음에 백제는 금총왕, 신라에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비류왕, 낮의 동맹의 비류왕, 결혼동맹의 동성왕, 여기 늘지왕, 소지왕 함께 잘 알아두시고요. 6세기에는 지중왕, 거풍왕, 신흥왕이 굉장히 골고루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연매왕국에서 고대국가로 넘어왔던 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과정이 우리가 고대국가에는 속하지 않지만 항상 보여지는 이 가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가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가야는요, 원래 이제 고대국가에 속하진 않지만 고대국가와 운명을 거의 같게 했었던 이 나라가 바로 가야예요. 물론 가야는 이제 정치적으로 발전을 했을 때는 고대국가의 이런 중앙집권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요. 가야가 6개의 가야가 있는데 뭐 성산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금강가야, 소가야, 고령가야. 자, 이렇게 6개의 가야가 좀 단편적으로 쪼개져서 각각의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국가로의 중앙 집권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변한 12개국을 바탕으로, 이 변한은 철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낙동강 하류인 김해평양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도 굉장히 잘 됩니다. 굉장히 풍부한 나라가 가야인데요. 자, 결국은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발전을 실패했지만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제적인 발전 상황에서는 굉장히 볼 게 많으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2세기에서는 이제 중개 무역과 이제 변홍사로 굉장히 발전을 했었던 가야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4세기 후반 정도 되면 이제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 가야 연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신라를 후원하는 이 고구려군이 낙동강 유역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돼요. 바로 5세기죠. 그렇게 되면서 금강가야가 약해지고 대가야가 이제 다시 금강가야를 대신해서 맹주가 되는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대가야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금강가야는 일단은 변호사 잘 되고 중개모르겠다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고요. 광개토대왕 이때 이제 신라의 침입과 왜구를 격퇴하던 광개토대왕 바로 얘가 가야로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세력 한도가 바뀌게 된다는 거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제를 이때 당시 백제가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백제의 땅이었었던 남원과 하동 지방을 점령을 하고 이제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대가에서 이제 우리가 가야하면 생각나는 게 독특한 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가의 토기, 무덤, 그리고 백제군의 침입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왜 뺏은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침입을 당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이제 봉수대라 해서 백제의 침입에 대비하고 이 섬진강 루트를 장악하기 위해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령왕 시기에는요, 6세기 무령왕 시기에는 굉장히 이제 백제가 제2의 전성기라고 누릴 정도로 잘 나갔던 그 왕 시기에요. 그래서 이 무령왕은 가야를 당연히 이제 다시 정복을 하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침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백제 세력을 막기 위해서 신라하고 결혼 동맹을 맺었던 게 바로 이 시기에 대가야의 실정이고요. 결국은 이제 백제하고 이게 있었을 때 나중에 이제 백제하고도 이제 6세기 후반에 이제 신라가 강해지니까 백제하고 또 손을 잡게 되는데요. 이 가야는 일단 혼자서는 이제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백제하고 신라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는데 6세기에서는 이제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백제하고 손을 잡게 되는데요. 이때 성왕이 이제 낮에 동맹 결렬됐던 이 성왕이 배신당했던 관산성 전투에 가야도 이 지원군을 파견을 해요. 하지만 결국 여기서 대패를 함으로써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게 되면서 가야가 이제 힘이 굉장히 딸리게 되죠. 이때 신라는 가야를 그만둘 수가 없겠죠? 가만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풍왕이 금강가야를 정복하고요.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는 신라의 명합되고 맙니다. 그러면 가야연맹이 멸망을 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보면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물론 백제하고 신라를 번갈아가면서 동맹을 맺으면서 살아남긴 했지만 이제 발전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리적인 환경에 놓여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가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던 나라인데 여기 있는 한군현과 뭐 한군현에 있었던 낙랑과요 그다음 외에다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이제 그 경제 규모가 축소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섯 가야가 또 통합이 되지도 않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가야 같은 경우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안고 계속 성장을 조금씩 힘겹게 해 나가고 있다. 결국 신라의 병합이 되는 과정을 보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야 문화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토기죠. 자, 토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봤듯이 보여지는 여러 가지 철기, 철제 가옥 같은 거. 이 철기가 많이 나는 가야에서는 이렇게 통과곳이 가능. 하지만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통과곳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갑옷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어떤 나라가 제일 갑옷이 굉장히 싸우기도 좋고 굉장히 그렇게 보였을까요? 바로 고구려 겁니다. 그 생선 비늘처럼요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활동성이 편리한 이 갑옷이 있었고 특히 백제나 신라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외교를 위주로 했던 이 천쟁보다는 외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갑옷이 화려하다고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토기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무덤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또 이제 대가야 때 이제 출토되었던 이 고령에서 출토되었던 이 무덤이 있으니까요. 그 무덤에서 출토되었던 이 왕관, 애기군관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야인 같은 경우에는요, 토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랬었죠? 일본에 영향을 준 토기가 있어요. 바로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데요. 독특한 모양의 굉장히 이제 가야의 토기를 많이 닮아있는 스에키 토기로 이제 이 가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만들어진 토기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또 신라 토기 같은 경우도 이제 가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역시 토기하면 가야구나. 요게 딱 생각이 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야 출신하면 우리 가야금
금은 이렇게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걸 금이라고 하는데요. 가야에서 가야 출신이었던 우룩이 만든 그 금, 가야금. 요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변화되는 과정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의 이 과정을 우리가 이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정리를 해두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깃틀 마련했던 왕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일단 태조왕, 고유왕, 매무왕. 고구려에서는 태조왕, 태조왕,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고유왕, 신라에서는 내무왕이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받아들였던 왕들도 이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알아놔야 되는데요. 자, 불교는 고구려에서는 누구 있었습니까? 소수리왕.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침류왕이 있었어요. 자, 여기 사이에 있는 침류왕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눌주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율령 같은 경우에는요. 고구려의 소수리왕, 백제에는 우리가 고유왕이 있었죠. 율령은 백제가 가장 먼저 빨리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버풍왕입니다. 자, 요거 우리가 잘 알아두시고요. 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각각 이렇게 군장이 관련해서 이 군장 세력들이 세력이 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군장들의 힘을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이제 각각의 이제 힘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관등을 전해주는 이거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중앙 통치 체제라든지 그러면 지방 행정제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이제 등용하는 제도는 없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뭐 막 공부하는 장소는 어디였고 이런 거에 대한 제도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긴 시간이었어요. 집중해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